수박 다 잘라시오. 왜 잘라시오? 수박 안 먹으려고? 안녕하세요, 소포리입니다. 수박을 깔고 앉을 뻔했어. 수박이 궁뎅이 짜고 난. 장마철이어서 밖에는 잔뜩 흐려 있어요. 비는 많이 안 오는데 너무 후덥지근해. 조금씩 찔끔찔끔 비가 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잘 자라는 게 진짜 풀은 진짜 잘 자라. 일조량은 부족한데 습해. 땅이 촉촉하니까 풀은 막 자라요. 근데 정작 심어놓은 애들은 못커. 그런데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수박은 우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지금 저기 보면 보이나? 우와. 하나 둘 셋. 막 자라. 우리 수박 이거 갖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다 팔아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 심어놓고 순지르기만 했더니 이게 잘 컸어요. 오, 그래? 수박은 어미순을 적심을 하고 아들순에서 수박이 열리잖아요. 아들순을 3개, 4개 달아놓고 나머지 이제 아들순에서 손자순 나오는 거 다 잘라주고 그리고 수박이 열리고 나면은 더 성장 못하게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손자순들 잘라놓은 거예요. 한눈 팔면은 이렇게 막 나와. 그래서 하루 이틀 매일 와갖고 나오는 족족히 잘라줘야 이렇게 이제 요 이파리들로 그리고 여기 이제 수박으로 영양분이 가서 잘 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해줄게. 이렇게 수박이 열렸어. 여기 조그만 게. 달렸네. 요거를 수정을 시켜줘야 돼. 여기는 숯꽃을 따서 이렇게 암꽃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해줘. 그러면은 분이 여기 묻어. 그러면은 또 수박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이거를 잘라줘야 이런 데로 엉뚱하게 영양분이 안 가고 이제 수박이 크는 데에 영양분을 집중을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줬더니 이 수박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를 달았어. 얘네들은 이제 못 써. 다 잘라버려. 하나만 키우게. 그 중간에 앞에 원래 한 15마디에 수박이 달렸어야 되는데 수정을 잘못해갖고 떨어졌어. 그래 얘 두 번째 달렸은 게 늦었어. 다른 것들은 막 머리만 해줬는데. 그래서 얘도 영양생장을 못하게 여기를 잘라버려. 근데 더 바짝 잘라지 왜 이렇게 길게 놔두고 잘라? 그래도 돼. 이렇게 여기를 잘라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막 커. 막 자기 머리만 해주는 거지 수박이 이제. 머리만 해주면 부담스러워. 이런 거 되게 다니면서 이런 것만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얘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파리가 생각보다 많이 무성하지가 않다. 여기 하우스는 다목적이어서 뭘 말리기도 하고 다른 것도 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갖다 거름을 못했어. 거름을 못하고 수박 심은 데에다가 밑거름을 전혀 못했고 웃거름식으로 복합비료를 한 줌씩 포기 옆에다가 묻어주고 물주고 묻어주고 물주고 이제 그걸 한 세 번 했거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수세가 안 좋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커졌어. 그 이제 비료가 녹고 얘를 이제 영양분을 막 흡수를 하니까 이제 커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또 간혹 가다가 양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파리가. 오글오글한 거? 응. 오글오글한 거는 진딧물의 초기 증상. 오글오글 하는 거는 옆에 보면은 진딧물이 생기기 시작해. 조금씩 있네. 영양 부족일 수도 있겠다. 진딧물 이거 갖고 이파리가 안 오글어지는데. 그니까. 그래서 진딧물도 조금씩 있고 영양 부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딧물 약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진딧물 약을 하면서 얘가 또 흰가루병 그리고 이제 녹균병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유독 이렇게 하우스 안이
진드물이 많이 생겨. 그리고 이제 이런 흰가루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방제하는 약을 주기적으로 좀 나타났다 싶으면 좀 늦으니까 그 미리 생길 때쯤 해갖고 6월 말, 막 이때부터 이렇게 한 10일 간격, 보름 간격 이렇게 한 서너 번만 해주면은 많이 예방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진딧물약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지난번 한 열흘 전에 진딧물약을 한 번을 했어요. 그때도 녹음병이나 흰가루병 약을 같이 희석을 해서 한번 뿌려줬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만 하면은 수박이 막 이렇게 열린 거예요. 막 달렸어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열덩이는 넘어. 지금 이렇게 막 달렸어. 이제 이거 다 또 처치할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돼. 와, 보통 한 줄에 하나는 기본으로 달렸고 많이 달린 데는 지금 두 개까지 달렸고. 이게 대부분 이 하나씩만 달았어. 내가 일부러?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밑거름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심다 보니까 영양분이 얘가 먹을 게 부족할 것 같아갖고 한 덩이씩만 달고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두 개 한 게 있지 하나가 달리다가 떨어질까 봐 두 개씩 한 거. 그게 잘 된 애들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럼 이거 끝을 이제 다 잘라버리면 되겠네. 잘라줘도 돼야. 또 이렇게 잘라버렸지. 이게 잘렸지. 잘리긴 했어 내가.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달렸지. 하나 있다 하나 달렸다. 여기는 아직 안 달렸어. 수정이 잘 안 됐나 봐. 그러게. 안 된 거는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여기도 달렸지. 하나. 집 주변에 수박 한 포기씩은 심으셨죠? 네. 옥상 있으신 분은 옥상에다가도 심더라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워서. 그래서 그 심으셨으면 수박 이렇게 순지르기. 그러니까 아들 순에서 달렸잖아요. 그럼 손자 순 다 제거해주고 그럼 이게 깔끔하게 영양분이 다른 데로 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손자 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잘라주고 수정시켜주고 하면은 한 포기에 많게는 다섯 통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줄기 네 개 달리면 다섯, 네 통. 그러네. 한 줄기에 두 개 달면 뭐 여덟 통 그런 거니까. 집에서 먹기에는 큰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조그맣게 키워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지르기 하는 거하고 수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진딧물, 녹균병, 흰가루병 이게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방제를 하면은 날씨가 흐려서 일조량이랑 햇빛이 쨍쨍 쪄야 수박이 달디단데 좀 일조량이 부족해서 단맛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맛있는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풍어는 속이 빨간 수박이 있고 복수박 그리고 이제 속이 노란 블랙 망고 수박 작년에도 심었는데 맛있어요 블랙 망고 수박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맛있는 수박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습한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